추울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 여러분들 일단 좀 기적 같은 일이 좀 벌어졌죠, 사실은? 미비민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터? 그 옆에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전설의 여러분들 거의 아니에요. 포켓몬 같은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포켓몬스터 뮤. 아 죄송합니다.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진영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짜리밍이에요. 오늘은 제가 학교 등교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학교는 바로 어디죠? 전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탐방이고요. 네, 그 하그버그로 죄송하고 그 고려대학교 문과캠하고 이과캠이 있는데 네. 제가 아는 한동네에서 문과캠에 여러분 한 7, 80% 정도로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문과캠이에요 근데? 이과가 더 섹시하지 않나요? 제가 문과예요. 죄송합니다. 아, 전 문과예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여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아! 네, 편집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저게 뭐라 써있죠? 루트. 아니. 저 루트 아닌데 저거 파이. 아. 파이 뒤에 아니 문과니까 괜찮아요. 네, 노편지. 어. 파이 빌리지. 파이를 파나요? 아, 그 파이가 무한이잖아요? 그 소수점 뒤에 자리에 쭉 나열되는 구간. 아,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창의를 창업 같은 거 지원을 많이. 아, 힘드네요. 오늘 촬영. 쭉쭉 가보죠. 응. 어? 영고TV. 네, 거기 크리에이터 분. 동생이에요. 영... 와, 말도 안 돼요. 손 떨려, 잠깐만, 잠깐만. 촬영 재밌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보시는 건물이 이제 국제관이에요. 제가 수업. 맞춰볼게요. 국제학과. 오, 그렇죠.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물만두란 애칭이 있잖아요. 아, 네. 혹시 물만두 좋아하세요? 찐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안 좋아해요. 네, 손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감자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오, 감자. 제 실물 보셨잖아요. 감자 닮았어요? 아, 진짜 닮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자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공간은 교수분들 일단 글씨 네. 하우스 패컬티. 아, 여긴 뭔가 진짜 궁금한데요? 인촌 기념관이죠. 인촌? 네. 보성 전문학교 1905년 이제 김성수님 네 이제 홀을 딴 거죠. 아, 고대가 전반적으로 아... 앤티크한 양식이 유명해요. 진짜 이뻐요. 이 옆에 있는 독수리 학교하고 사실 달라요. 사실... 아니야,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제가 못 간 대학교란 말이에요. 일단 진자님의 급발진을 보고 계시고요. 네. 에버랜드 같다, 감성이. 감성 있어요. 아, 늦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의계 철폐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전면에 보시는 이 구간이 굉장히 깜찍한 구간이에요. 다람쥐길이라는 곳이거든요. 어, 저같이 귀엽나요? 네, 이제 같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던 메시지. 그렇지 않나. 다람쥐길. 네. 이 엄청난 유래가 있습니다. 그 썸을 타는 분들이 이 길을 걷다가 여기서 다람쥐를 발견하면 인연이 된다. 그래서 제가 못 그 CC를 못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쥐잡듯이 잡았는데 없어가지고. 아, 여자분들이랑 이 길을 많이 건너보긴 하셨나요? 단 1도 없어요. 미스테이크. 진짜 에버랜드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기 고려대학교 크기를 에버랜드하고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찐으로. 아. 근데 옆에 이제 도서관이 쭉 나와요. 어, 도서관 진짜 궁금한데 아쉽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방문은 담당자분하고 얘기가 된 그 크림슨 스토어라고 굿즈를 판매하는 곳에만 오늘 방문할 예정이고요. 옆에 있는 곳은 이제 해송 도서관입니다. 고려대학교가 법과대 굉장히 유명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바뀌었잖아요, 이제 제도가. 네네. 그걸 대비해서 만든 도서관이에요. 아~ 네. 이 근방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이제 거의 반을 왔어요. 아, 은근 좁네요, 은근. 진짜요, 은근? 별로 안 걸려요. 15분. 좁네. 네네. 오늘 먼 길 오셔가지고 그 굿즈를 아, 굿즈요.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옆쪽에 보시면 경영대가 돈이 부자게 많아요. 아, 이게 네. 다 경영대예요. 아~ 인원도 제일 많고 문과에서. 대박. 왼쪽에 보시는 거 경영 본관이고. 와, 진짜 개 이쁘다. 다 경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여기 이제 잔디밭에서 이제 축제가 5월에 열리면 제가 여기서 한번 MC를 봤었거든요. 근데 왜 MC에는 없으세요? 펀치라인이에요. 이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런닝맨이에요. 고대생인듯 제가 이렇게 걸어올 테니까 런웨이 하는 거 찍어주세요. 한 점의 별처럼 사라지단 말이 있죠. 지금 그 광경을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또 아담하시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찍지 마세요. 흐리 변화 거의 없고 감성 있었어요. 좋아요. 우와, 제가 들래요. 여러분, 제 머리가 잘리네요. 얼굴이 잘려요? 괜찮아요. 네. 잘려 아무튼 어제 자린이를 원해가지고. 네. 전 이제 모가지 날라가 상관없어요. 와, 근데 색깔이 진짜 잘 맞춰져 있다. 원한 거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는 이거 고대 느낌 나요? 글쎄요, 제가 이게 어떤 감성인지 모르겠네요. 주니버 네이버 감성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자립니와 좀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좀 고대생 네. 같은지. 티모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손수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라비앙 로즈를 제가 추거든요. 저는 그 돌고래 물보라를 이렇게밖에 몰라요. 아 이거요? 네. 추울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요? 네. 그만하세요. 그만. 저 이거 호랑이 할 때 얼마지 근데? 아. 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요. 이걸로 가시죠. 네, 그럼 호랑이로. 네,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자림 스픽, 자림님 닮은. 결제하는 부분 잘 담아야 합니다. 결제하는 장면입니다.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님 15,000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표 스트리머. 아닙니다. 진자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이 마르죠, 사실? 아, 말라요. 네, 출입이 가능한 카페가 있거든요. 네, 저쪽 카페 벤헤인데요. 카페 벤헤요? 카페 벤헤? 아, 벤헤. 죄송합니다. 벤을 최근에 많이 하셨나봐요. 아, 예. 또 벤 많이 하길로 유명하거든요. 이거 뷰가 진짜 쩌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통 사진 많이 찍고. 아우, 굉장히 덥네요, 근데. 아니,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워요. 네,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아름답다, 이 전경이. 와. 갈까요, 이제? 네, 그럼 여기서 출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네. 근데 자, 왜 미미미노예요? 아, 사실 예전에 제가 아우트로 때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좀 연발한 적 있거든요. 아, 네. 거기서 뒤에만 따온 거예요. 그 BJ 광스팀 아시죠? 네, 알죠. 그분이 이제 축구 게임하다 카카라는 카드를 꺼냈을 때 카카카 네. 이러시거든요. 좀 차용을 한 거죠. 가장 최근에 완공된 건물이에요. 와, 진짜 이쁘다. 자, 이제 이쪽만 보면 이제 끝나요. 저 앞쪽 이제 교양관. 웬만한 교양숲 다 저기 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학생회관이고, 이쪽에 지하에 이제 밥 먹는 곳이 있고, 이쪽 이제 민주광장. 여기에 이제 축제되면 이제 쫙 부스 깔아놓고, 다 취소됐죠. 아쉽다. 그 자림님이 혹시 제 발표 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발표 영상. 그 발표 여기 6층에서 열렸어요. 그렇구나. 네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자림님 이제 너무 먼 길 오시고 고생도 해주셔서 오늘 또 소감이 어떠신지. 진짜 고대 캠퍼스 진짜 이뻐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냥 동기부여 삼아 와보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뭐라 하죠? 고딕? 네, 고딕 감성. 네, 그런 감성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연대 유튜버 누구 있어요? 그럼 거기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스타크. 아, 죄송합니다. 예?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우리 장조림. 저는 좀 민수생이거든요. 민수생이요? 네, 민우의 수강생. 아, 저 민수생. 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대 오세요. 근데 저는 연고전이라고 생각해요. Well, first of all, you need to know my name. My name's Manu Kim in the building. As you see now, I'm so cute guy. It means that I can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members in your company. Yeah, damn it.